오늘은 내가 몸이 별로 안 좋네. 자꾸 코를 쪼개는 걸 보니까. 자, 한국일보 톱 기사는 김기춘 박 대통령이 직접 우병우 골랐다라는 기사고요. 톱 사진도 김기춘 사진이네요. 최순실 국조 청문회 출석, 차은택도 박 지시로 만났다. 차, 우병우, 장모, 최와 가까운 박최 인사들 공직 안친 셈. 내 생각도 차은택, 내 생각도 박근혜 연설문에 포함. 불출석자들 19일에 5차 청문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선일보에도 나왔던 건데, 그 KDI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KDI가 뭐냐면 한국개발연구원이에요. 2.7%에서 2.4%로 낮아졌답니다. 이게 별로 전망이 더 안 좋은 모양이죠. 자, 국영수 두 문제 틀려도 1등급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능 어려웠다. 그런 얘기고요. 전면에 이런 기사를 넣네. 국회에 내일 박근혜 탄핵안 투표. 찬성표 최대 250표 전망도. 이정현은 부결돼도 4월에는 퇴진해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고, 잠깐만, 이게 뭐야? 화면이 왜 이래? 죄송합니다. 이걸 켰어야 되는데. 내일이 이제 탄핵입니다. 내일 탄핵 표결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김영 투표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아, 김영 투표면은 가능한데, 무기명 투표면은 조금, 좀 마음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새누리당 놈들이 보통 놈들이어야지, 그지? 자, 2면은 탄핵 관련한 얘기입니다. 탄핵 통과 여의도 향하는 촛불 시위 관련한 얘기고요. 국회 표결 참관 나서고 의원들 김영 투표 요구 등 시민사회단체들 가결 압박, 본회의 종료시까지 인간띠. 10일 7차 촛불 회의도 예정대로. 세월호 7시간 재구성해보니 박근혜 2시 40분경 미용사 호출 초정 안보실 보고 2시 50분 직전 심각성 인지한 듯. 7시간 아직 밝히는 중이죠. 개신교 1만명 박근혜 즉각 퇴진 시국선언이랍니다. 개신교가 진짜? 자, 3면입니다. 증인석에선 왕실장 모른다, 죄송, 두 단어만 반복. 그 왕실장은 여기서 김기춘을 의미합니다. 대통령 사생활 몰라, 미용사 출입도 비서실은 몰라. 정윤의 문건 알아보라, 이내 아내 후회.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로 알아. 세월호 정책임 언급도 피해가, 청문회 시간 길어지자 나이 들어 힘들다, 그만하겠다. 김기춘은 네, 이번 사건 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김기춘일 겁니다. 족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올걸요. 자, 김기춘 김영한 비망록 작성자의 주관적 생각 감히. 세월호 시신 인양 발언한 적 없어. 장 표시라고 모두 다 내 시시 아니야. 장이라는 거 어른 장작. 그 공작 정치 의혹 교묘하게 피해가. 그러니까 김기춘이가 지금 계속 모리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비서실장인 걸 모를 리도 없고, 중정에서 김기춘이가 골랐던 게 몇 년인데 그걸 또 모를 리도 없죠. 자, 김기춘은 대통령 지시로 차은택 만나. 차은택은 최순실 지시로 김기춘 만나라고 했답니다. 전부 다 이제 탄핵 관련한 기사들이고요. 자, 4면입니다. 고영태 정유라 강아지 때문에 최순실과 싸워. 언론의 비위 제보. 차은택 대통령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최순실 보고 생각. 그렇다고 합니다. 전부 다 고관련한 기사들이고요. 자, 여명숙
얘기입니다. 문화창조융합사업 4대강만큼이나 문제 많다. 최순실 수행비서 같았다. 고영태 답변에 김종구력. 박태환 김연아의 사고도 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죠. 며칠 전에 이제 그 문화체육계는 필연적으로 돈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왜냐하면은 자생적으로 어떤 돈이라는 게그 자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수영 백날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겠습니까? 누군가는 후원을 해줘야 돼요. 어차피 어디 대회 나가서 상금 탄다고 그런 것도 다 이제 후원,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자산가가 돈을 내든지, 돈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관계될 수밖에 없는 게 없고, 그러면은 정치권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보통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기존에 있던 병폐가 크게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고, 이번 사건은. 그리고 그게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물밑으로는 한두 개 정도 해먹을 수 있잖아.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근데 이제 그게 물 위로, 수면 위로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활기를 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갈태까지 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오면 기사입니다. 우병우 감쪽같이 숨고 끝내 최순실 빠진 최순실 청문회. 우병우는 행방불명이고 안상수처럼, 최순실도 영화 안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인 13명 무더기 불출석. 역대 최다 11명의 동행명령장 거부해도 강제 구인할 수 없어 장시호 한 명만 뒤늦게 출석. 장모집 이어 제천 별장까지 우병우 추격 작전 결국엔 허탕. 안봉근 이재만도 행방 감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격수 안민석, 제가 미우시죠. 장시호, 내꼭 뵙고 싶었습니다. 아니, 인간이 뭐가 이렇게 뻔뻔해요? 장시호 얘기는 아까 이제 조선일보 브리핑할 때 이제 한번 읽었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세요. 자, 김종찬 택 긴장, 김기춘 고영태 여유. 예, 김기춘을 족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족치는 거는 별 의미 없을지도 몰라요. 김기춘을 족치면 모든 게다 나올 겁니다. 힘들겠지만. 자, 6면은 이제 그 정치권 얘기인데, 탄핵 투표 이후 친박 비박 불화 계속될 듯 비대위 구성부터 진통 예상. 그뭐 나경원도 있고, 그다음 유승민도 있고, 그다음 심재철이구나 저거는. 등등 이제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 비박들하고 친박들은 앞으로도 계속 사이가 안 좋을 거고, 일단 갈라졌잖아요. 일단 갈라졌는데, 모르지. 또그 기회주의자들, 유명 기회주의자들이시니까, 그 때에 따라서 모이고 해쳐 모여는 이제 능수능란하게 반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부결 일대 역풍 대비 비박 표결 전 찬성 입장 공표, 기표 인증샷 검토. 네, 살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댔겠다고 합니다. 청와대 부결 가능성 크게 기대 안 해. 총리실과 역할 분담 등 점검. 특검 수사 헌재 심판 대응 집중. 그렇다고 합니다. 탄핵은 꼭 해야 하나, 지역 정서에 여 영남권 의원들 찬반 고심. 영남권에서도 지금 탄핵하자고 많이 그래요. 그 언론의 보도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나 모르겠는데, 대구에서도 5만 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구의 5만 명은 서울의 50만 명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예요.
근데 경북 도의회, 그러니까 뭐 의원들은 그렇다 치고, 의원들은 그렇다 치고, 경북 도의회 있죠. 경북 도의회에서는 탄핵을 반대한다, 막 그런 식의 성명을 냈다고 하던데, 어제 기사였나? 예, 그걸 보니까 참 경북하고 대구가 차이가 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7면입니다. 야3당 첫 공동행사 탄핵 공조 재확인. 여업 막판 압박. 나와가지고 이제 그 기자회견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어휴, 심상정도 있고, 예, 박지원도 있고, 그 기회주의자 박지원 선생, 정치구단 박지원 선생도 계시고, 아는 얼굴들이 좀 보이네요. 아무튼 그 표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표결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들 이제 많이 걱정일 겁니다. 3당 대표 여의원의 동참 촉구 책임지려면 탄핵에 합류해야 사실상 24시간 비상체제 돌입 민주당 오늘 국회에서 밤샘 농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뭐 기사로 그 권한대행 직무 범위 명시 규정 없어. 2004년 고거는 최소 범위 행사.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 박근혜 탄핵이 된다 그러면 직무 정지되고 그럼 황교안이 이제 직무 대행을 할 텐데 국무총리니까요. 그때 이제 그 황교안의 권한이 얼마인가 뭐 그런 얘기를 기사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네요. 자, 비박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삭제를 야는 올림머리 의혹 원안 못 바꿔라고 합니다. 이게 또 뭐지? 뭐, 이건 뭔지 모르겠네. 그 칠면 밑에 이제 그 밑에 로또 40억 당첨자 1, 2, 3등 한 번에 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기부했다 그런 얘기 같은데 좀 뭔가 분위기가 귀해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8면입니다. 위기의 전경련 기업 의견 수렴해 진로 결정. 전경이 해체한다면서. 해체한다 그래놓고 지금 뭐또 기업 의견을 수렴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친환경 거짓 광고 폭스바겐에 역대 최대 373억 과징금 부과. 이거를 어떤 놈들은 폭스바겐이라고 읽고 어떤 놈들은 폴크스바겐이라고 했는데 그냥 읽던 대로 폭스바겐이라고 읽으면 안 되나? 뭐가 뭔 의미가 깝지? 아무튼 과징금이 전좀 적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래전략 실 없이는 삼성 조직 개편 인사 태풍 예고. 미래전략 실 없애면은 삼성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없앤 이후의 삼성은. 자,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주민들 인삼절도 빈발. 자, 최순실 모녀 산부인과 의사 의료농단 중심으로 급부상. 뭐 탄핵하고 그 다음에 정경련 관련 얘기가 여기 8면의 주요한 얘기네요. 경제 쪽 얘기들이네. 10면입니다. 사회면입니다. 평행선 달리던 철도파업 끝났다. 철도파업 얘기가 이제 한국일보에 나와 있고요. 7면, 10면 토끼사네요. 그 성과 연봉제를 내년 1월에 도입하겠다는 이제 코레일의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는 게 사실 이번 파업의 가장 큰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조선일보에서도 얘기했었지만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인권 침해 멈춰야 대체복무제의 사회적 공감 아직 부족하다. 예, 요거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기사인데 뭐잘 모르겠네요. 이번 달에 이제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온 기사 같습니다. 그 생후 3개월 딸 살해 아버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검사가 항소했나 보지? 자, 11면입니다. 남는 식재료 썩히지 말고 공유 냉장고에 주세요. 뭐 서울 성북구에서 음식을 나누는 행사를 하나 봅니다.
뭐 그런 체계를 갖춰 가나 봅니다. 뭐 좋은 거죠. 인권위 경찰 물대포 사용 엄격히 정한 백남기 방지법 지지 의결. 직사 고강도 최루액 혼합 살수 추운 날씨 사용 등 금지한답니다. 생명 신체 공공시설 안정 현저한 위해 경우만 허가한답니다. 서울의 멧돼지가 작년보다 50% 이상 출몰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서울이 개발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멧돼지 탓이겠습니까? 12면 서울대 의예과 530점대 후반 합격선. 요거 12면 점제가 전부 다 그냥 그 수능 관련 얘기네요. 한국일보는 13면 생녹영 국내 굴지의 홈쇼핑 대박 상품 생녹영 비책. 뭐 굉장히 선정적인 광고가. 자, 14면 대구 경북면입니다. 대구 경북면입니다. 한달 빠른 독감에 교실마다 콜록. 저도 지금 독감은 아니지만 별로 건강이 좋진 않네요. 잘 가르치는 대학 동국대 경주 캠퍼스. 이건 뭐야? 대학 광고하십니까? 우린 왜 3년간 반지값 내기만 하고 못 받나요? 영남이공대 간호학과 재학생이 졸업반지 선물 30년 전통 폐지. 졸업반지 주는 뭐 전통이 있었나 보네. 근데 그걸 없애는 모양인데, 없애가지고 좀 아쉽다 뭐 그런 얘기가 있나 봅니다. 다른 대학엔 없습니다, 여러분. 영남이공대 쪽에만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대학의 일반적인 그게 아니라고. 혹시나 오해할까봐. 자, 15면은 뭐 기획기사인데, 낮엔 김대리, 밤엔 김사장, 회사 몰래 키우는 미래. 투자 파는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살기 어려우니까 일하는 거 아닐까? 일자리가 워낙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투잡을 하고 싶은 이유는 반 넘게 이제 월급으로는 생활이 부족해서 30% 넉넉하게 돈을 쓰고 싶어서 28% 노후 대비 여유자금 뭐 등등등 이랍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하고, 16면은 국제면인데 트럼프 얘기가 주로 나오고요. 특별한 얘기가 없는 듯. 자, 18면입니다. 점점 커지는 차이나 리스크, 한국 수출엔 이중 충격. 중국 관련한 얘기들인데, 경제 얘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보자. 2011년에는 중국 수출 비율이 20%였는데요, 우리나라에. 2015년에는 22%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9.7% 정도 늘었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의존도가 높아지면은 뭐 중국의 정치나 다른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점점 종속되게 되는 거죠, 뭐. 근데 뭐 사람들한테 내가 돈 벌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자, KDI 내년 상반기 추경 검토해야 저금리 지속 필요. 요거 아까 성장세가 이제 2.4%로 하향됐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탄핵 주가 부결보다는 가결이 긍정적이다 라고 주식시장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20, 30대 기혼 여성 중한 명, 셋중한 명이 경단녀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아까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왔었죠, 그죠? 그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그게 필요해요. 실제로 필요합니다.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50, 60대 장년층, 그리고 노년층 일자리가 늘었다. 20대에는 찔끔 증가, 30대는 감소. 젊은층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뭐. 그러니까,
별로 안 늘었다 혹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죠. 20면입니다. 국적항공사 아찔 비행 잦아진 경보음. 이건 뭐야? 기체 결함에 따른 불시착, 조종사 난투극으로 인한 지연 출발, 조종사 노조의 파업. 국적이 있는 대형 항공사들이 잇따른 악재에 흔들리고 있다. 대한항공하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관련한 얘기 같아요. 국적이 있는? 국적 항공사가 무슨 말이지? 국적이 있는 그런 말은 알 텐데. 애플이긴 삼성전자 4억 달러 배상금 상당액 돌려받을 듯. 어휴, 기분 좋은 기사네. 뭐 다른 거는 뭐 전부 다 그냥 광고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21면은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22면은 이제 문화란인데, 한국영화 부익부 빈익빈 톱10이 관객 75.3% 차지. 톱10 시장 점유율이 생각보다 지금, 나는 원래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진 않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2013년에는 점유율이 52.6%였대요. 근데 이게 올해에는 75.3%라 그러니까 관객이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좀그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네요. 되게 의외네. 3, 4년 사이에 거의 한25% 정도 늘었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특별한 얘기가 없고요. 29면이 이제 사람들 면인데, 위안부 피해자 박수기 할머니 별세, 생존자가 39명 남았다. 위안부 문제가 참 골치 아픈 문제인데, 골치 아프다는 게,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고, 할머니들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는 이거 수십 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해결할 수 있을 때 빨리 해결해버려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 정치 쪽에서는 이걸 정치적인 카드로, 한국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정치적인 카드로 자꾸 이거를 그냥 이용하고 있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참 골치 아픕니다. 이게 저번에 내가 그 문화 내 방송에 이제 문화 쪽 그거에 문화 공간 리뷰할 때그 희움, 그 대구 중구에 있는 희움이라는 곳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가 위안부 역사관인데 시민단체가 만들었거든요.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할머니들이 그 어떤 활동을 벌이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될 그게 좀 요원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해결되기에는 좀 많이 요원한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보면. 39분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자, 30면은 오피니언 면입니다. 아베의 진주만 방문. 아, 또 뒤에 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좀 기분이 묘하네요.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계속 그 우호관계를 이제 증진하고 있다, 막 그런 부류의 기사 같고요. 반기문과 친박의 결별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반기문은 뭐 친박 쪽에 붙진 않겠죠. 비박하고 그 다음에 멀리 보면은 국민의당, 예, 국민의당까지 이제 합해가지고 그 정치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월달이겠죠.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기문은 노려볼 만하고요. 우리는 경기해 볼 만합니다. 2030 최상복이라네. 잘생겼지만 이상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칼럼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문화 관련 얘기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31면입니다. 촛불이 진짜 주인이다. 네, 시위 관련 얘기고, 마음의 기약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요거는 미술 관련 얘기인가? 자, 오피니언의 사설입니다, 사설. 탄핵 표결 앞둔 국회 갈등 소지 최소화해 가결에 집중해야. 네, 내년이 이제, 아, 내년이란다. 내일이 그 탄핵, 그거 표결이니까. 자, 부인과 발뺌으로 일관한 김기춘. 국민 분노 두렵지 않은가. 핵심을 잘 잡고 있네요. 김기춘을 지르면은 많은 게 나올 거예요. 진짜로 많은 게 나올 거예요. 생각한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이 나오겠죠. 자, 이번엔 머리 손질. 박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7시간 밝혀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오늘 사설들은 좀 강경하네요. 보통 이렇게 강경하진 않은데.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일보였고. 자, 이걸로 오늘 신문 브리핑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내일이겠네요. 내일 브리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